네, 반갑습니다. 너하라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광화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리회관 앞입니다. 심영식 목사님께서 오늘도 주변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또 마이크를 잡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어제도 이렇게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예. 역사의 진실을 외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예.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외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예. 정말로 나라가 네네. 이렇게 풍전등화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예.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예. 정말 이때 그래도 늦게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네네. 천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예. 제가 이 작은 외침이 네. 큰 파장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예예. 정말로 국민들의 그 가슴에서 큰 울림이 되어서 네네. 깨달음도 되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네.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좀 제가 좀 외쳐보려고 그래요. 예, 예. 여기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작은 외침이 네네. 저들의 잔잔하게 울려갔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형수님? 예, 시작을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도 한번 저기서 촬영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발벗고 나서서 도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 거리에서 풍천 노숙을 한 지가 오늘 12일째입니다. 12일 동안 이렇게 삭발을 하고 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흔하게 그럽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데, 저는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특별 참모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때 당시 때 가장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그분이 시대적 양심이고 시대적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가졌던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5년 중에 4년이 지나는 오늘 여러 가지 정황상 환경상 볼 때에 너무나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머리를 삭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제가 외쳤습니다. 그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그 어떤 청와대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열 번, 열 번이 안 되면 백 번.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제 외침을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국가에 대한 문제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들 선선히 내려줘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그 사상과 정체성의 불투명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광화문 광장으로 즉각 나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북한에 생존해 계시는가?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단시에 이모라고 하고 만났던 그분이 친엄마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북의 친엄마가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그 통치가 정치가 가능했겠는가? 응답하라. 둘째, 당신 아버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문영영 씨가 홍남 철수 때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내려온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6.25 때 북한 괴뢰군으로 참전하고 저 경북 영천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 공산군 장교가 당신의 아버지인가? 응답하라. 셋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연설 때에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혹시 그때 참석했던 북한 인사들 중에 특히 김여정을 의식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네 번째, 당신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왜 굳이 부정하고 있는가? 북한 정권이 수립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가 이 한반도의 참된 주인이고 이 남한 정부는 당신의 눈에 사쿠라로 보이기 때문은 아닌가? 다섯 번째, 북한 공산당을 창건한 일등 공신인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 창설자라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군의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인가? 여섯 번째, 지난번 대통령 연설할 때 월남이 폐망해서 공산화되고 9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당신의 눈에 얼마 안 가면 이 남한 대한민국이 북한의 점령을 당할 것이고 북한의 점령을 당하면 5천만 명 중에 혹 어떤 이는 2천만 명, 혹 어떤 이는 3천만 명을 학살할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일곱 번째 묻는다. 코로나19 전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진정 한국교회가 전국에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겨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선제 조치 차원으로 정부의 모든 기구와 언론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교활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인가? 여덟 번째, 아직까지 왜 본인이 언급한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 취임 당시 당신은 퇴근하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며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한점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굳게 우리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왜 4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 구중궁궐 겹겹이 쌓여있는 청와대에서 한 발자국도 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한 시민, 한 참모, 고향의 한 아우가 목숨 걸고 외치고 있으니 모든 의혹을 한 점 숨김없이 해명할 것을 다시 한번 조건도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문재인. 2021년 3월 22일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발벗고 나서서 도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식. 사랑하시는 우리 일당 국민, 대한국민,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19대 대통령 선거 시에 문재인 후보를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의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식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2일 날 청와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와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근간을 흔들고 있는 주사파 정권 빨갱이 정권이라 하여 제가 달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금 외쳤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했지만 제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하여 이 교회 목사가 33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대통령 형, 나의 이 진정성을 보고 내가 머리를 깎을 테니 나와서 제발 응답해 달라고. 12일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 어머니 감리교회 이 광장에 나와 12일 동안 비가 오면 피를 맞고 이슬을 맞고 밤을 맞으며 풍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나와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뛰었던 제가 참모로 뛰었던 내가 그렇게 뛰었던 여기 보시오 나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기에 있는 30여장의 이 위원들을 내가 전부 임명을 하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덮고 뛰었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잘 들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세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빨갱이의 간첩이라고 해도 어떤 놈 하나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빨아먹을 줄 알지. 대통령 앞에 나와 그것을 가발은 놈 없으니 이 빨갱이 새끼들, 주사파 새끼들.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이 자리를 지금 10일째 지키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손녀 손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도 못 가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밤을 새워야 됩니다. 왜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이 어리석은 목사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 판단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아, 판단 한 번이
오늘날로 하여금 이렇게 거리에 풍천 노숙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도 결코 금번에 이제 정말로 선거 투표 하나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찍어놓고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찍어놓고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 이 원안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다.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요. 돌에 맞아 제가 먼저 죽겠고, 그리고 내가 산똥을 내가 치우겠습니다. 제가 저 대통령 문재인 만약에 이 건물에 응답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서 제 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도 33년 동안 담임 목사했던 자리에서 저는 이번에 이 일로 부끄럽고 정말로 수치스러워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내 어머니 여기 이 빌딩이 우리 어머니 내 고향 감리교 회관입니다. 이 자리가 저의 40년 동안 나를 품어주었던 내 어머니입니다. 이 앞에서 풍천노숙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오든지 그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제가 여기서 12일 지나는 중에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대한제국이 망해서 일본 천황에게 넘길 때 말이에요. 1905년 이 월사 녹약을 하고 1910년도에 한일합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8월 22일 날 순종이 일본 천황에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왕조실록 순종 3년에 올라간 글입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시오. 진리, 순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진리,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정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정권위원을 임명하고 대일본 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재신 또한 신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토록 하라. 일본 천황에게 순종이 8월 22일 날 이 글을 올리고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황제 폐하에게 주고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지금 읽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좌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외국 시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남의 일입니까? 교육은 이미 정교조를 통해서 수년 전에,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교육은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저는 육군 24단 포병여단에서 30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사람이요. 국군 24단은 양평에 있는데요. 양평 기계화 사단이라고 합니다. 수도 기계화 사단하고 양평 기계화 사단 20 기계화 보병 사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력을 가진 사단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어마어마한 기계화 사단인 24단이 최근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24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을 완전 무력화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나도 총 들고 나가 싸울 군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자, 군이 넘어졌죠. 교육이 넘어졌죠. 경제요? 경제를 폭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폭망됐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공산화 정책에 경제 분야는 어떻게 공산화 정책을 시켜나가야 하는가? 초등학생도 아는 일이었지만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공산화 정책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을 철저히 무너뜨려서 가난하게 만들고 전부 가난하게 만들고 빚뿐 위에 쌓여야 되고 전부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계급이 저 부르지아 부르주아 자본주의 계급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일찍이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 중산층이 그동안 대한민국이 튼튼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산층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빚더미에 쌓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최하 1억, 2억, 3억씩 빚이 없나요? 다 빚더미에 쌓여있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었어요. 40만원, 어떤 이는 60만원. 저와 저희 주변 사람들은 많이 기부했어요. 그냥 아예 어려운 사람 주라고. 그런데 최근 근래에 국가에서 100만원을 준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목사님 100만원 언제 준대요? 100만원 언제 준대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며칠 굶었다고 그렇게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요. 100만원 언제 나온대요? 누가 10만원씩 도와준다 그러죠? 난 그 사람 찍을래.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경제적인 문제라면 문제가 아닌데 공산화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라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경제가 다 무너졌죠. 사람들은 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안보입니다. 안보, 외교 안보인데 보니까 1905년도에 일본이 열사 녹약을 받고 나서 5년간 1910년 나라가 합방되기까지 5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봤더니 국민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하나 전부 뺏어갔더라고요. 군대를 해산시켜라.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이 해산됐고요. 외교권이 박탈됐고요. 다 집어넣고 마지막 순종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모르십니까? 마지막 하나 도장 찍어서 순종이 일본 천황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짐이 생각할 때 걷기 신뢰하는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에게 양약이로 결정을 한다. 지금 말이죠. 나머지 다 넘어갔는데 하나 넘어가지 않은 것이 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권인데요. 미군이 철수가 되면 미군 철수를 크게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예요. 미군은 단순히 이 한반도를 지키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려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 태평양을 건너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기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예뻐서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 태평양을 건너와 대륙을 밟고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첫 첫스타트 입국할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여기 조국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포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다 나가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주사파 이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정신없는 놈들아, 미군이 물러가면 미군의 군사작전권이 전환이 되면 너희들이 이제 와서 그저 무력으로 들어올 수 있을 줄 알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4년 전에 19대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찍으라! 문재인 찍으라! 제가 문파였습니다, 문파! 제가 평화통일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식입니다. 송영길이가 제 동기예요, 송영길이가. 우상우가 제 1년 후배고요. 윤종석이 이런 자식들을 한 4년씩 후배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도후국단 지도부장을 했어요. 내 인원들 움직이는 주사파의 움직임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주사파가 40년 만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적화시킬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나라는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 지키고 있고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개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사파 정권과 주사파 자식들을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곤모술수를 부리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의 정치는 이제 끝이 났다. 너희들의 정권은 이제 끝이 났다. 보라! 분노한 민심이 어떻게 파도를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켜서 쓰나미가 되어서 너희들을 덮치고 갈지 한번 보라.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내 고향의 8년 선배고 만나면 형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나오시오. 이 동생이 지금 12일 동안 머리를 깎고 여기 풍천 노숙을 하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참모활동했던 것이 죄가 돼서 오늘도 저는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재임이 형이 이제 나와야지요. 나와서 형이 이실 짓고 석고 대죄 국민들 앞에 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다릴 것입니다. 형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동생이 있는 참모로 활동했던 심영식이가 있는 이곳으로 제발 달려오시오. 와서 그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라 하십시오. 아 참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또 이렇게 기자회견 때 제기하셨던 의문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여덟 가지 사안이 끝난 이후에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한 번씩 두 번씩 쳐다보고 길을 가다가 멈춰서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무슨 내용이지? 야 저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다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벌써 12일째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마음가짐이나 심정 이런 게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명이죠. 사명은 자기 의지하고 다르고 신념하고 또 다르죠. 예. 사명은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부조 몇 분 하고 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제가 그래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를 또 떠나고 불교, 기독교, 종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네네. 당신들과 저의 이 마음이 이게 나라를 지킨다고 볼 때 애씀이 지킨다고 봤을 때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는 곳까지 네네.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간 소처럼 네네. 가야죠. 엄매 뒤에서 애미를 젖먹는 소니까 네네. 찾지만 사명자 베세메스까지 가야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벌써 이제 두 번째 또 주말 또 주일이 찾아왔거든요. 예. 내일이면 또 토요일이고 예. 그 다음날은 또 주일인데 예.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인터뷰하시다가 네, 목사님께서 네.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 또 주일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그 이피디님 예. 예예 7일, 8일쯤 지나니까 예, 예. 오늘 무인요일이지? 며칠이지? 그래서 제가 네네. 세월을 좀 잊어야 되겠다. 아. 카렌다라고 하는 달력이 무슨 네네. 의미가 있는가? 무슨 요일이 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네네. 며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예. 가야 할 곳까지 가야 되는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네네. 이제는 교회는 네네.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칠 때문에 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죄송하고요. 예, 예. 저는 제가 이게 광야교회라고 예, 네. 제가 이 자리를 네. 제가 지킬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저는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지금 다음 월요일이면 14일이거든요. 예, 예. 저들이 그랬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14일이면 응답이 됩니다. 그랬거든. 네, 네, 네. 14일까지 제가 지금 응답하라 문재인. 그러죠? 네, 네, 맞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면 예, 예. 내가 싼똥을 내가 치우러 가야죠. 다른 분들이 찍은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분이 저질른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저 같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내가 가야죠. 가서 네. 뭐 담을 뛰어넘어가도 네, 네. 아니면 그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든 네, 네.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또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이제 이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아, 네. 제가 그 저기 이 밤에 네네. 퇴근을 할 때 이 언덕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게 있거든. 아. 그걸로 가름 한번 해볼까? 예, 예. 그렇지. 네. 우리 또 누아라. 우리 저 애국 시민들이 보는데 네네네. 제가 좀 찬양을 해볼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며 네네. 오늘 이 순서를 또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날
나의 시온성 억부르한 곳 아버지 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망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사날지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조국 조범 제머리 악독한 나의 가 길 따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 안부하던 주께 빈들에 나서 나겠소 이 몸이 고달지라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네, 여러분, 심영식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눈물로 찬양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녁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자리를 꿋꿋하게 그리고 묵묵히 지키고 계십니다. 내일은 또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내일 오전에도 현장에 나와서 목사님 찾아뵙고 어떻게 계시는지 그리고 심영식 목사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함께 참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이 현장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